휴가를 맞아 골프를 치고 있는 공정소년과 공정소녀. 이때 폭우로 경기가 중단된다면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할까? 올바른 소비를 위한 공정투어. 코로나19 이후 실외 스포츠로 인기가 급부상하게 된 골프. 골프장 이용자가 많아짐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에 의하면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 불이행, 이용료 부당 청구 등 무려 460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골프장 사업자들이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사용하거나 준용하여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정된 약관 사항으로는 첫째,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정산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전액 3홀 단위로 계산이 아닌 1홀 단위로 계산한다. 둘째, 안전사고 및 이용자 물품 분실 훼손 사고 등 발생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경우 입회 및 양도, 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골프장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인 명시와 사전 통지를 해야만 하도록 한다. 골프장 이용자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함께하는 공정투어였습니다.